동네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 500m에서 600m 정도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임시 주차장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이 길가에다 주차를 하고 오니까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제 동네로 들어서면은 그 촬영지 가는 안내판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안내판 따라가시면은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. 예, 이제 마을 뒤쪽으로 해서 조금만 그 언덕을 올라가시면은 예, 그 유명한 창원 북보리 백나무가 있습니다. 지금은 뭐 하도 유명해져서 이름이 우영우 백나무라고 합니다. 우병우 아닙니다. 우영우 백나무입니다. 지금 여기 언덕에 보시면은 안반입니다. 안반. 쉽게 말하면 큰 바위 위에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창원시에서 야자 매트를 깔아놨습니다. 탐방로를. 요곳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밟고 다니면서, 여기 보십시오. 풀이 다 사람이 밟아가지고 다 죽었습니다. 이렇게 뭐, 예, 쉽게 말하면 좀 쑥대밭이 됐습니다. 저기 무덤에 있는 잔디들도 뭐 거의 사람이 너무 밟아가지고 상당히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입니다. 하루에 관광객이 수천 명이 온답니다. 수천 명.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북보리 동구 마을에 당산나무입니다. 당산나무. 여기 또참 콘크리트를 칠해놨는데 콘크리트가 나무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. 이게 지금 금줄 보이시죠? 해마다 예, 당산제를 지내는 그런 나무입니다. 그래서 나무를 좀 만지지 마시고, 그다음에 탐방로 외에는 나무 뿌리가 다칠 수 있으니까 탐방로 외에는 지나다니면 안 됩니다. 예, 지금 둘레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둘레가 7m 정도 됩니다. 이제 이 나무가 보면은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뻗어져 있고 그늘이 엄청 넓게 되어 있습니다. 하늘이 다 가려서 여기 들어오면 안 보이는데 엄청나게 예, 그늘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여기 지대가 높다고 보니까 낙동강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상당히 시원합니다. 제가 여기 자전거 라이딩 하러 오면은 여기 밑에 자전거 길이 있는데 그 자전거 길을 타다가 더우면은 이쪽에 올라와서 잠시 쉬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콘크리트를 옛날에 해놨는데 참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. 콘크리트는 물도 안 들어가지만은 이 석회질이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이걸 이 석회수를 빨아들이면 나무가 죽게 됩니다. 그래서 석분을 뿌리든지 아니면 그 돌을 깔든지 해야지 저렇게 콘크리트를 하면 상당히 나무한테는 치명적입니다. 그래서 여기 정자에서 보시면은 저 낙동강이 딱다 보입니다. 지금 여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솔직히 쑥대밭이 됐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나무 뿌리가 지금 이 안반 위에 토심이 상당히 이게 얕아요. 여기 땅 밑에 뿌리가 조금 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돌 위에 얹혀서 자란다고 보시면 되는데,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여기를 자꾸 밟게 되면은 땅이 딱딱해지고 그다음에 뿌리가 손상이 됩니다. 땅이 딱딱해지면은 당연히 나무 뿌리가 성장을 못 합니다. 성장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주위에는 아예 접근을 못하게 창원시에서 펜스를 좀 쳐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제 생각에 나무 이거 얼마 못살것 같습니다. 예,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위죠. 바위. 바위고 요 위에 나무 뿌리 있는 데가 흙이 뭐한 30cm, 20cm 정도 살짝 덮여 있는 상태, 그 위에 자라는 뿌리기 때문에
그 잔뿌리들이 상당히 사람이 하루에 수천 명씩 밟고 지나가면은 뿌리가 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시면은 참 그 조심해서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그 다음에 탐방로를 좀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창원시에서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펜스를 치든지 접근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뿌리가 안 상하게 요 지면 위로 그 띄워서 데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그냥 옛날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고 지금 사람이 하루에 수천 명 이 땅을 밟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저 평남한테는 엄청난 고역입니다. 네, 여기 경관을 한번 보시면은 쭉 낙동강 자전거 길이 있고 낙동강이 있고 바로 옆에는 그 대산 야구장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꽃의 정원도 있고 저 강 건너편에는 지금 밀양 삼랑진 이쪽이 보입니다. 경관이 너무 이 확 트여 있어서 진짜 좋습니다. 저 건너편에는 옛날에 뭐 비행장을 신공항을 만든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안 됐지만은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당산나무가 여기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좋은 환경에서.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쓰레기도 버리고 그 다음에 나무에도 심지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답니다.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 오시더라도 그 뿌리 손상 안 되게 좀 조심해서 다녀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여기 보시면 사람이 안 밟은 곳은 풀이 이렇게 파랗게 잘 자라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나무 가까이로 가게 되면은 아주 황량한 상태로 풀이 다 죽고 흙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 예, 지금 이 나무가 보수로 지정됐는데 2015년도에 지정이 됐고 예, 수령은 500년. 그다음에 여기 위치가 창원 대산면 북부리 102-1번지네요. 예, 나무 둘레가 거의 한 7m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쪽에는 또 나무 칩을 깔아놨네요. 칩을 깔면 뭡니까? 이 사람이 와서 밟으면은 이 나무가 상당히 해를 입습니다. 그래서 이 나무를 오래 살리려면은 제 생각에 뭐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잘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. 사람만 안 오면은 이 나무는 아무 걱정 없이 좀 잘 자랄 나무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좀 접근을 제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우영우 팽나무 한번 여러분들께 예, 보여드리고 예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